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레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유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유 씨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,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검찰은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측근인 유 씨가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